테러 성남 FC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관계자를 제3자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전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요 과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두산건설이 정자동 분지의 용도 변경이 계속 거부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성남FC에 대한 후원금을 요청하였고 두산건설은 50억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으로 1649억 원의 부당 이득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의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였고 후원금의 일부는 성남FC의 이 대표 측근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과거 두산건설의 후원이 광고비로서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정치적 야망에 매몰되어 이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측근들에게 이익을 공유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특혜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민주당도 이 대표에 대한 방패를 거두고 진실 규명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